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정리라는 말이 아마 밀도가 떨어지거나 의도한 디자인이 안 나왔을 때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모발이식의 생착률이 100%는 아니니까 당연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헤어라인 부근의 가장 앞쪽 라인의 문신은, 그러니까 물론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괜찮긴 한데 머리카락이 생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만약에 헤어라인 교정 후에 이렇게 조금 약간 빈대가 있어서 아쉽다,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거는 리터치 모발이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꼭 두피 문신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모발이식 리터치를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면 차선책으로서 두피 문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괜찮은 시술이지만,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영역에 우리가 헤어라인 자체를 문신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M자가 있는데 M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는 잔털이 없기 때문에 눈에 너무 많이 띕니다. 그래서 그런 헤어라인 정리를 문신으로 하겠다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러나 머리 안쪽이라면 미분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그렇게 꽤 빽빽하게 있을 때, 잘 되어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느 정도 듬성거리면 그냥 리터치를 하는 게 낫고요. 진짜 수술을 하기 싫다, 근데 조금만 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우리가 두피 문신으로 보완하는 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측면 헤어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잔털로 가려지지만 측면 헤어라인은 정말 여기는 솜털이 많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구렛나룻을 만든다던가, 그 구렛나룻 앞쪽에 관자놀이 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부분을 전진시켜서 여기 얼굴을 작게 만들려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모발이식할 땐 측면교정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문신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피 문신이 이제 되게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탈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문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잔머리가 없는데 억지로 라인을 끌어서 만드는데, 왜냐면 두피 문신 샵에서는 당연히 두피 문신밖에 못할 테니까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측면 교정은 특히나 모발 이식을 하셔야 돼요. 그 두피 문신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발 이식을 안 해도 됐었던 사람이 감추기 위해서 모발 이식 꼭 해야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 교정 자체를 두피 문신으로 정리를 직접 하진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위한 두피 문신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김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